나이 얘기하면 되게 별나 보일 것 같아. 얼주가 100개야. 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샤이니의 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이 10 favorites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있죠. 이미 10 favorites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얼주가 100개야. 100개야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머가리라고 하면 나갈 수 있나? 그냥 카페인 반 아니면 습관. 습관이다, 습관. 지독한 습관. 저는 아침을 시작할 때 요거트, 과일, 뭐 샐러드 이런 거를 조금 배를 채워주고 나서 커피 한 잔, 밥 먹고 커피 한 잔,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땡길 때 커피 한 잔, 화날 때 커피 한 잔. 네, 이게 좀 저를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브로우 제품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눈썹이 좀 진해서 조금만 과장되게 연출돼도 확 티가 나는데,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티도 안 나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뒤에 브러쉬도 들어있고요. 또 컬러도 다양해서 딱 맞는 컬러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먼지와 새 가구 냄새들 때문에 방향제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방향제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꽁찌드툴레아라는 곳의 제품이고, 옷에 뿌려도 되고 그냥 공중에 뿌려도 되고 이불에 뿌려도 되고 또 이렇게 천연 오일로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살짝씩 뿌려주면 꽃향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립밤을 항상 달고 삽니다. 저는 립밤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요즘은 남성분들도 이렇게 조금은 발색이 되는 그런 립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요 제품도 제가 굉장히 자주 바르는데, 요것만 발라도 좀 확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편리하게 쓰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이 모양 보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처럼 생겼죠? 이게 조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반만 연출해도 되고 어떻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거를 뭐 인스타 라이브 할 때나 아니면 너무 밝은 데서 책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을 때, 차 같은 거 마실 때도 조명 다 꺼놓고 이거 하나 켜놓으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을 때도 좋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바로 이건데요. 저는 과자를 잘 안 먹어요. 탄산음료수도 잘 안 먹고 그냥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는 정도인데,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티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 어렵긴 한데 마르코폴로 티라고, 약간 바닐라 향 이 나면서 페퍼민트와는 아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티예요. 좀 니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꽃향기랑 바닐라향이 진짜 많이 나요. 티는 반반. 티는 따뜻하게 반, 차갑게 반 먹는데, 위스키나 소주에 이렇게 타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즘에 가장 빠진 거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원래는 제가 식물 키우면 되게 많이 죽이고 마르고 아이들이 자꾸 갈색으로 변하고 그랬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좀 정성 들여서 키우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데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최근에 식물을 되게 많이 구입해가지고 레몬트리를 가장 최근에 그나마 샀는데 벌써 이렇게 초록색 알맹이가 살짝 맺히고 이렇게 물 주고 영양제 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크는 거를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 요새 봐요, 값이 떨어졌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알로에가 다 됐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별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특이한 음악에 빠졌는데 지금 제가 그 LP를 들고 왔습니다. 플랜테이시아라는 앨범인데요, 한 70년대쯤에 이미 나왔었던 LP인데 재발매를 해서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식물을 위한 음악이에요. 굉장히 오묘하고 스트레스를 좀 날려주는, 굉장히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요새 이제 제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취미로 들을 때는 사람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도 안 까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소개시켜준 친구의 말로는 이 LP 안에 씨앗이 들어있대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티슈에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발아라고 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전 너무 아까워서 아직 LP를 뜯지는 않았습니다. LP 플레이어도 집에 없고요. 최근에 본 것 중에는 Why Woman Kill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드라마 연출 방식이기도 했고 그런 시대별 옴니버스가 의상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루시리우의 아주 그 광기 어린 그 연기가 너무 인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 이틀 만에 끝낸 것 같아요. 꼭 추천드릴게요. 꼭 보세요. 나 이 얘기하면 되게 별나 보일 것 같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보카도. 아보카도 다들 좋아하지 않나? 약간 후숙이 덜 돼서 좀 딱딱하긴 한데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모양대로 파서 소금, 후추, 페페론치노, 올리브오일, 끝. 그냥 전 그렇게 또 먹고 버터처럼 이렇게 다 뭉개가지고 빵에 스프레드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얼음, 아보카도, 꿀 딱 그렇게 넣어서 아보카도 스무디처럼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 이러니까 나 무슨 되게 약간 베지테리안 같지 않아요? 약간 별나 보일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 샤이니키의 My 10 Favorites 알아봤고요. 마리클레르 6월호에서 저의 화보는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제 멋진 화보들 꼭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샤이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마워요. 안녕.